뿔파트가 제대로 났습니다. 근데 또 피부 커버하면 누구겠습니까? 제이보이 아니겠습니까? 트러블 싹 잡은 제이보이 한번 보세요. 피부 진정에는 뭐다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나 피부 쫀쫀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피부? 이거 꿀팁인데요. 힙에 뭉쳐있고 조금 굳은 부분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으로 모든 걸 다 잡겠다 생각을 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 너무 깜짝 놀라. 뒤집어져 그냥. 불이야! 불이야! 불! 거기 119죠. 제 피부에 불 났어요. 요즘 더웠다 추웠다 온도 변화도 심했다 그런지 아주 제 피부에 트러블 파티가 제대로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 진짜 미쳤어요 피부 요즘. 우리 미우들은 요즘 피부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근데 또 피부 커버하면 누구겠습니까? 제이미포유 아니겠습니까? 한번 트러블 싹 잡은 제이미포유 한번 보세요. 제가 피부를 또 가라앉힐 땐 또 제대로 가라앉히고 꿀피부가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피부 좋을 땐 엄청 피부가 좋아요. 아주 꿀피부야. 근데 오늘은 또 플러스 이런 또 겨울에 완벽 커버하는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피부 명예 소방관으로서 여러분들의 피부 싹 한번 진정과 순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결 한번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토너 패드로 피부 열감 싹 내려주면서 피부결 잡아주는 작업 한번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부 트러블 잡아주는 메이크업이든 피부 진정해주는 과정이든 무조건 각질 그리고 피부결 정리는 무조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 진정에는 여러분 뭐다 병풀이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진짜 꿀템 들어갑니다. 이 어바웃미의 이 숲 진정 수분 세럼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 너무 좋아 이거. 일단 이름 자체가 숲이야. 피부를 좀 뭔가 정화하는 느낌이죠? 병풀잎 추출물이랑 진정 특허 성분을 다 때려박은 제품이에요. 알로에 겔 같이 되게 쫀쫀한 텍스처인데 수분감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촉촉한 제형이에요. 이 향도 여러분 약간 숲에 와 있는 듯이 엄청 싱그러운 향이 나요. 약간 지금 어디 공기 좋은 시골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진짜 아 맡아봐 우리 미우들. 짜란! 바를 때 막 유분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수분만 꽉 채워줘서 속건조 심한 수부지 피부이신 제이미 같은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께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산뜻하게 속부터 촉촉해져요. 일단 이런 세럼인데 이 세럼을 이렇게 소량 발라줄게요. 되게 깔끔한 제형이라서 좀 개복치 피부이신 분들이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각질 눌러주면서 빨긋빨긋하게 올라오고 막 자극받은 부분 진정 시켜주면서 이렇게 각질 눌러주고 수분감 채워주며 이렇게 2차 보습으로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쫀쫀해져. 지금 나 피부 쫀쫀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피부? 아, 겨울에 발라도 될 만큼 너무 산뜻하고 너무 순한데 이렇게 보습감이 찹찹찹찹 피부 속까지 채워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몸소 싸다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수분크림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바르세요 우리 미우들? 이렇게 혹시 이렇게 바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수분크림 바르시면 트러블 제조기 싹 가능해요. 보통 피부에 주름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 모공도 막히고 피부에 막 자극이 되기 때문에 트러블 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이 수분크림을 트러블 안 나게 바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세럼이랑 정말 좋은 꿀조합이 바로 이 어바웃미의 숲 진정 수분크림이거든요. 약간 연한 초록 색상의 탱글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너무 탱글탱글한 진짜 수분 가득한 제형. 얘도 병풀잎 추출물에 티트립 추출물 진정 특허 성분 다 때려박은 그저 진정 수분크림입니다. 피부 유분 및 피지 감소 효과까지 있어서 그냥 여드름 피부 개복치 피부 분들이 쓰기 너무 좋은 크림이에요. 제가 정말 2년 전 여드름 막 밭이었을 때 그때쯤 이 크림 나왔으면 달고 살았을 크림이었는데 왜 이제야 나왔는지 진짜? 야 너 왜 이제 나왔니 진짜? 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르냐 이 크림을. 크림을 적당 양 얼굴에 얹어준 다음에 중지랑 약지를 이용해서 여러분
자, 중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줍니다. 입술 주변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발라주세요. 이게 바를 때도 되게 끈적임 없이 산뜻하면서도 수분감은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트러블 정말 좋아집니다. 피부결도 예뻐져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진짜 따라해보세요. 피부가 달라집니다. 일단 여러분, 이 크림이 진정에도 좋은데 수분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솔직히 건조하다고 유분감 듬뿍 있는 크림 바르면 저 같은 피부들은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 더 올라오세요. 근데 이 크림은 아까 보시다시피 겔 제형이잖아요. 유분감이 1도 없으니까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는데 보습감은 또 찬찬하게 잘 차오르게 해주거든요. 특히 또 요즘 날씨에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면 또 건조해서 잘 뜨잖아요. 근데 또 유분감 있는 거 바르면 막 떡지고 메이크업 진짜 잘 밀린다? 근데 이렇게 수분감만 찬찬하게 있는 요런 크림 발라주면 개복치 피부들도 화잘먹 싹 가능. 싹 가능! 근데 그럼 그냥 수분만 있냐? 그랬으면 제가 소개 안 했겠죠? 이게 잠깐 사용했을 때 피부가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까지 탄탄하게 지켜주는 크림입니다. 보통 막 전기장판에 이렇게 모험 되고 있거나 그리고 바깥에서 히터 막 이런 거 열감 피부에 막 닿으면은 피부에 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크림을 냉장고에 탁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겔 크림이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 냉기를 잘 먹어요. 씻고 나서 얘를 그 다음에 이렇게 듬뿍 얼굴에 바르는 거야. 그러면 피부의 열감이 내려가는데 아주 그냥 그 크르가즘이라죠. 이 크림의 크르가즘. 저 같은 개복치 피부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알 겁니다. 다음날 피부 컨디션 최강일 거예요. 얘네 정말 피부 최강 듀오니까 가을 겨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 메이크업 전에도 꼭꼭 쓰세요. 정말 강추. 다음에 우리 이렇게 트러블 났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트러블 때문에 신경 쓰이셨던 미우들 집중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트러블 완벽 커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일단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제가 항상 추천하는 이런 스틱밤 있죠? 되게 얇게 펴 발라지는 크림 스틱밤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각질 올라온 트러블 부분 있죠? 쓱쓱 피부결 방향대로 한 번만 쓸어주세요. 각질 뭉쳐있는 트러블들이 싹 한번 가라앉거든요. 이제 그럼 준비물이 컨실러랑 작은 컨실러 브러쉬 그리고 큰 컨실러 브러쉬예요. 저 건성분들한테는 저는 이 아워글라스 리퀴드 브러쉬 추천하고요. 그리고 지성분들한테는 더샘 컨실러 브러쉬 추천합니다. 너무 뻘겋게 올라온 부분에는 더샘 컨실러의 팁 부분이 아니라 이건 꿀팁인데요. 팁에 뭉쳐있고 조금 굳은 부분이 있어요. 살짝 굳은 부분들을 사용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굵직굵직한 붉은 여드름들은 웬만한 리퀴드 컨실러들이 감당을 못하거든요. 조금은 어두운 톤, 어두운 옐로우 베이지 톤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스펀지로 두들기듯이 브러쉬로 툭툭툭툭 두들기면서 밀착시켜주세요. 완전히 그냥 요 컨실러를 내 피부에 밀착시켜야 돼. 그리고 요런 아워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은 톤이고 더샘 컨실러보다 살짝 더 매끄러운 제형의 리퀴드 컨실러거든요. 요 컨실러로는 뭉툭한 브러쉬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봉에 묻은 요게 또 에기스 코 모공 부분 동글동글 동글동글 브러쉬로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모공이랑 요철 커버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눈 밑 화사하게 밝혀주기까지. 그리고 겨울이니까 물 잘 먹는 스펀지에 미스트 같은 거 뿌리셔도 좋고요. 이런 스펀지로 밀착시켜주셔야지 그 위에 올라가는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게 또 잘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1차 커버 해주셨으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리시면 되는데 수부지나 지성 그리고 너무 심한 트러블 피부분들은 라네즈 쿠션 추천드릴게요. 이게 스킨케어링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올라가면서도 또 지속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성이다 그리고 난 좀 심한 수부지다 이러신 분들은 최근에 새로 나온 랑콤의 신상 파운데이션 땡이돌 울트라 웨어 케어 앤 글로우 이 파운데이션 추천할게요. 이 라네즈 쿠션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랑콤 파운데이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킨케어링 성분 엄청 들어가서 진짜 제가 피부에 한번 써보니까 피부에 윤기 나는 표현도 굉장히 예쁠 뿐더러 아니 피부가 막 반짝반짝 유리한 표현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피부가 막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형이거든요. 근데 우린 또 이렇게 커버를 해놓고 딱 올리면 또 괜찮잖아. 아무튼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예쁘게 커버해놓은 피부에 샥 올려줍니다. 얇
두께 한 겹 올려서 피부결 예쁘게 커버해줄게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파운데이션으로 모든 걸 다 잡겠다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외출해서 햇빛 밑에서 확 거울 보잖아?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 너무 깜짝 놀라. 뒤집어져 그냥. 화장이 어느 순간 두꺼워져 있을 거야, 진짜. 피부결 너무 이뻐 보이죠? 파운데이션 깔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 파우더 꺼내놓으세요, 여러분. 투명한 파우더여야 됩니다. 우리 트러블 부분 있죠? 지금까지도 보이는 부분. 어우, 지겨워 죽겠어. 트러블 보이는 부분에 투명 파우더를 한 번 더 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조그만한 컨실러 브러쉬로 이런 팟 컨실러 준비해 주십니다. 내 트러블에 맞는 컬러 이렇게 조색을 하세요. 약간 나 전문가처럼 보이려면 이렇게 막 팔레트에 이렇게 이런 느낌 알죠? 북소 부위에 커버해 주시면 돼요. 투명 파우더를 얹고 나서 딱딱한 고체 컨실러를 사용해 주셔야지 더 짭짭짭 이 팟 컨실러가 잘 붙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겨울에는 이런 촉촉한 글로우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딱딱한 제형의 팟 컨실러 그냥 막 올리게 되면은 미끄러지고 잘 안 붙습니다. 망해요. 그냥 망해버려. 일일이 다 조그만한 브러쉬로 이제 가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쪽같이 커버 완성입니다. 광은 그대로 살아있고 글로우하고 겨울철 피부 표현 완성이고 근데 트러블은 어디 갔지? 감쪽같아. 다시 투명 파우더로 팟 컨실러 올려놨던 부분 고정해주시고 유분감도 싹 잡아주시면 베이스 끝입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미우들 제가 트러블에 좋은 스킨케어부터 트러블 완벽 커버 메이크업까지 싹 다 알려드려봤는데 애초에 트러블 안 나도록 관리해주는 게 방법이긴 해요. 사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어바웃미의 숲 진정 듀오 세트 요거 할인 받아왔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는 12월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요 숲 진정 수분 크림 제가 지금 바닥까지 거의 쓰고 남은 요 숲 진정 수분 크림은 요 80ml 본품에 10ml 샘플 추가 기획이 3만원에서 무려 16,580원 미쳤다 무려 44% 할인입니다. 그리고 요 숲 진정 수분 세럼은 본품 28,000원에서 18,200원으로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 숲 크림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절대 놓치지 마. 꼭꼭꼭 개복치 피부 미우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가로 이 숲 진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 찐템 추천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겨울 완벽 베이스 메이크업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